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 렘넌트 같이 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 있으면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유럽의 벨기에 있는 한 도시에서 요양원에서 75명이 집단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원에서 이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벨기에에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그 경로를 역학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감염 경로의 시작이 요양원 환자들을 그야말로 들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3일 전에 이 요양원에 그야말로 방문한 자원봉사자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온 자원봉사자들이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정말 기쁘게 드리려고 이렇게 도움이들이 많이 와서 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위로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렇게 돋구기 위해서 모두 다 산타크로스 분장을 하고 그렇게 왔어요. 문제는 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린 줄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와가지고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몰라서 자기는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 산타크로스 복장만 하고 와가지고 요양원 노인들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하면서 마스크 전혀 쓰지 않은 그런 거리두기를 없이 그냥 그렇게 모두 다 어르신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 즐겁게 그렇게 산타크로스 분장을 한 남성과 함께 사진도 찍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간 3일 후에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봉사자는 슈퍼 전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살질 않지요. 썰렁하죠.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지요. 또 밖에 상인들은 이 성탄 특수를 이렇게 좀 누리려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우성이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캐롤. 이것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탑3예요. 산타크로스, 캐롤, 또 그 추리. 자, 근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성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막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입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다시 말해서 다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까? 오늘 종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좋은 데 가서 밥이나 먹지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탄을 한마디로 뭡니까? 물으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구약 성경의 최대 사건이 뭐예요?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닮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복에 겨웠는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죄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 따라 저주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죄와 이끌어는 사단 종노릇입니다.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 영원한 저주,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만큼 영원한 저주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 최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 하나님. 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탄을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성탄의 본질적 의미인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성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 성취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 성취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끊임없이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우연히 이루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게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우연이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체화된 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기모자라. 기모자란 말은 놀랍다, 원더풀. 영어로 그런 뜻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될 메시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 인류를 구원할 역사가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원더풀 기모자라. 모사라 그래. 모사 카운셀러란 뜻인데 상담자의 의미입니다. 신적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 오셨다. 제 창세기 3장의 이 땅은 전쟁, 고통, 기근, 전염병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불안 초조 속에 이렇게 지금 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모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모여 평화로다.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열심히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열심, 열심 히브리 말로 키노아트라면 키노아트 이 말은 시기 질투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질투하는 분이 자기 자식 절대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그 열심.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을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루시는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직분 맡아서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지난주에 렘넌트 우리 지도자 학교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이리 평화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캠프를 알레레스에서 했는데 1세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자신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가긴 하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캠프의 특징이 뭐냐?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 빛을 바라. 이 안에 성탄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는 언약 성취가 바로 성탄의 본질이다. 30년 전에 이 복음의 참지를 깨닫고 나서 받았던 기쁨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있다. 구약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성경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했다. 하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다. 성경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 비전,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에 나가야 한다. 그것이 237 나라 복음하다. 나도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여러분을 삼서밋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하는 영적 본질, 성탄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고 누리면서 성장하는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라는 성탄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 성취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이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전, 그리고 강림, 예수 재림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 강림까지는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성령 강림까지 여기 강림 성령 강림 우리의 삶은 뭐요? 성령이 이 강림하는 것까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이제는 언약 성취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증인으로서 성탄을 우리가 맞아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면서 온전히 방향 맞추고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참 좋았어요. 그대로 완전 복음이야. 그대로 모든 성도들 그대로 대표로 기도를 했단 말은 우리가 기도할 것 할 기도를 대신해 줬다. 대표로 했다. 그럼 뭐 기도 내용이 뭐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21절 23절을 다시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송이 없고 내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참 복음인데 사실 이것이 되면 끝납니다. 사실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 제대로 하면 끝나요. 끝나.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탄의 증인이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다 하면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건 서론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사람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생명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왜 없었어요? 생명 주려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모든 것도 회복이요. 모든 것도 회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래 됩니다. 뭐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한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성경 주었어요? 부담스럽게 뭐 그렇게 막 연구하라고? 막 이걸 가지고 막 계속 막 읽으라고? 아니에요. 성경 주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유 with 임마누엘 언네스예요. 이 축복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의 직장 현장의 학업의 지역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임마누엘의 기원과 본질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에도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도 임마누엘, 마지막도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있겠다.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갈등합니까? 임마누엘을 믿지 못했어.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거 잊어버리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어. 정신 차리면 또 깨닫지. 또 회개하지. 근데 그걸 실패하게 만들어. 후회하게 만들어. 세월 허송하게 만들어. 인생 허비하게 만들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게임 끝. 아멘. 게임 끝이에요. 기쁨으로 주님 주신 멍에를 지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건 나머지 다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을 말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도의 핵심도 임마누엘이에요. 뭐 달라.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느껴봐요.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왜 못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왜 못 느끼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내가 느끼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난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며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릴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왔다다다다 방언한다고 충만 아니 그거 다 그거는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다시 말해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창세기 3장의 어려움과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끊임없이 영적 성장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계속 문제 사건을 더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정면 돌파야 그냥 피하지 않아. 영적 영향력을 입히고 나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불안 속에 있달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성장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믿음의 맹장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아브라함은 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받았어요. 임마누엘 누린 거. 이삭이 뭐 싸움을 했으면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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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양보를 바보 등신같이 계속 죽으라고 판한 거 또 블레셋 쳐다보면 또 죽어 또 가면 또 죽어 또 죽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늘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함께 계신데 뭐 까짓거 뭐 우물 좀 뺏기면 어때? 또 나가 또 양보해. 하나님 뭐요? 근본을 줘버리 우물에 물에 근원을 줘버리죠. 근원을 근본 건드리지도 못해.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누리니까 백배로 장대케 하여 번성하고 마침내 뭐에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매우 번창한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뭐요 형통의 대명사가 되었어. 하나님 함께 노예하는데 억울하게 노예 아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노예 아무 죄도 안 지은데 감옥에 변함없이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위트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린 대표적 주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함께 모여 자기가 십자에 못 박혔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틀을 닦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벌, 그 어마어마한 집안, 그 어마어마한 배경 다 깨버렸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한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무슨 말이요? 나는 새틀을 갖추었다. 예틀을 깨고 새틀로. 이 예틀이 안 깨져요. 예틀. 은혜 받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예수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 가졌던 그 종교생활 그 생각 사식 상식 세상적인 거 그거 안 깨져요. 계속 예틀에 살아요. 새틀 갖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새틀 갖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새틀 갖춘 자의 모습이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with Immanuel oneness 계속 말합니다. 지금 세 번째 말했습니다. with Immanuel oneness 이 새틀이에요. 새틀 with 함께 Immanuel 하나님 너와 함께 그래서 o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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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것은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들 가정이 원네스, 구역이 원네스, 기관이 원네스, 모든 부서가 원네스, 교회가 원네스 하면 원네스. 이게
이게 대해서 깨트리면 사단 심부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래서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With Emmanuel Oneness. 이거를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한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분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신앙의 구조를 둘러나눴습니다. 신앙의 구조. 책 제목대로 아가페와 에로스로 나눴습니다. 아가페는 뭐예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이 아가페예요. 상대가 상관없이,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반면에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깨집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에로스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 다시 말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종교입니다. 종교. 나 너무 부담스러워. 종교입니다. 종교는 힘들어요. 반 죽습니다. 제가요, 수영로 교회 청년회 회장,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기간이 없는데 전부 1년 만에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올인을 제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올인이에요. 올인. 성령의 인도는요, 너 이 친구 맡았냐? 올인해라. 360을 24시 이것만 생각합니다. 올인. 24시 하면 못 말리거든요. 올인. 그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할 힘이 없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청년회 회장을 40여 명 데리고 1,800인까지 올리고 나서 끝. 뭐 부장 맡았다 한 해 끝. 전부 다 한 해 맡았어. 두 분 안에 딱 두 분에 2년 한 게 뭐냐? 재정 부장합니다. 재정. 재정위원장하면서 딱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1년 너무 올인하다. 재정도요, 2억 4천을 4억 8천 만들었어요. 예산 5%, 10% 하고 있는데 저는 더블 때렸어요. 2억 4천을 4억 8천 예산 때렸어요. 그 당시에. 당회장 목사님, 아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집이라고 수원에 있는 조동진 목사님 그 훈련소에 선교사들 금요일마다 불러가 간증시키면서 선교품 확 이렇게 4억 8천 넘어버렸어요. 단 한 번도 갑절에 부응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 하니까. 한 번 하면 끝이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다고, 솔직히. 올인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의지로 막, 내가 좀 열정을 가지고 내 열정을. 그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란 종교.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요. 중심 보시, 그래도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모든 24시 하세요. 24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아가페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림이 나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직분 누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온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머리 깎고 도 닦고 수도하고 십장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면 극락이 있다면 그냥 본인이 노력하면 종교입니다. 군 없습니다. 군이 뭐냐?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심지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돼 있는데 하나님 직접 찾, 너 내 거야. 직접 찾아와 버렸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만 하면 돼. 영접. 영접만 하면 찾아오셨으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까 문만 열어주면 돼. 문만 열어주면. 문만 열어주면 예수님 들어오시면 끝. 영접하면 끝. 예수 믿으면 끝. 아멘.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는 믿어도 내가 믿음이 이리 약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천당 가겠나?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공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로 하심이라. 그냥 주셨어. 그러니까 금방 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 감사. 아멘. 그래서 위드 원네스 이마누엘.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누리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믿고 누리세요. 아멘.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성탄 맞이해서 연계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주의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의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누리면서 이 임마누엘 이 성탄을 증거하는 성인들로 주께서 새롭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과 세계가 불안 염려 초조 속에 지금 빠진 이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누림으로 인하여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누림이, 참 행복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